하승진은 2004년 데뷔한 농구 선수입니다. 은퇴 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24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 소통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승진은 지난 9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트위치 생방송 도중 몇몇 분들 실명을 언급하며 그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고 난감하게 만들었다. 방송이 끝난 후 큰 실수를 했음을 인지하고 당사자분들께 바로 연락을 드려 실명 거론을 하여 불편하고 난감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다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어서 실명이 언급되신 분들께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너무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언급된 분들의 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사과문을 올린 이유는 앞서 하승진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김희철과 사적인 자리에서 있던 일에 대해 전했기 때문인데요. 하승진은 방송에서 얼마 전 김희철 형과 술을 마셨다. 희철이 형이 누구랑 연애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라며 공개 연예인 트와이스 모모를 연상하게 했죠. 이어 하승진은 아무튼 술자리에서 트와이스 나연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랑 닮았다고 놀리더라 라며 나연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 트와이스, 김희철의 팬들은 상당히 불편해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술자리 방담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점, 두 번째는 과거 자신의 Q&A 영상에서 나연이 형 닮은 거예요? 형이 나연 닮은 거예요? 라는 질문에 제발 부탁한다,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우신 아이돌 분이 저를 닮았다고 하면 진짜 그만해 부탁할게, 형이 진짜 제발이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다시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점 등 때문이었죠. 또한 그 불똥은 김희철에게도 튀었습니다. 김희철이 하승진에게 나연 닮았다고 놀렸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트와이스 팬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는데요. 애초에 나연에게 하승진을 비교하는 말 자체가 안티들에게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김희철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김희철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김희철은 팬들만 볼 수 있는 유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하승진과는 조금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김희철의 입장에 따라 정리를 해보면 1. 하승진이 먼저 나연씨랑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트와이스와 나연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2. 안티들이 만든 하승진과 나연의 닮은꼴 사진을 봤는데 안취 상태라 하승진이 보여준 건지 내가 찾아본 건지 모르겠다. 3. 아무튼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만든 사람을 욕했다. 그러자 하승진도 저도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미안했었는데 라고 말했다. 4. 이후 상황 종료. 그냥 만취 상태 두 남자의 술자리였으며 절대 둘이 누구를 욕한 적이 없다. 하승진은 방송 종료 바로 사과했다. 5. 하승진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나는 승진이를 심하게 타일렀고 하승진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아달라 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승진과 다른 주장을 펼친 김희철의 주장이 SNS로 퍼지게 되면서 오히려 논란은 점차 커지게 되었고 기사화되기까지 하면서 급기야 하승진은 자신이 올린 사과문을 삭제하기에 이르게 되면서 일은 더 커지게 됩니다. 또 김희철은 자신의 입장문을 유료 회원의 팬들만 볼 수 있는 곳에 올렸기에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 네티즌들은 김희철은 하승진이 저런 식으로 말한 건지 모르고 글 올린 듯 자기가 먼저 언급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언급한 걸로 되어버렸으니 하승진이 다시 사과문 써야 할 것 같다. 과연 누구 말이 진짜일까? 하승진 말이 진짜면 아무리 술자리라도 김희철이 잘못하긴 한 것 같은데 아니 가만히 있는 우리 나연은 왜 건드냐고 제일 큰 피해자는 나연이라고 난 중립기어 근데 이거 그냥 안 밝혀지고 그대로 묻힐 것 같은 기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